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하일 TV 시청을 좀 많이 권유해 주시고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중공양을 올려주신 분, 과일, 떡, 각종 보시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많으시죠? 근데 친구도 깨끗한 친구를 둬야 하는데 진짜 깨끗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러면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는 친구가 제일 깨끗한 친구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란분 기도를 회향을 하면서 원결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원결 진언을 3회를 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가니까 함께 해보시죠. 해원결진은옴삼다라 가닥사바 옴삼다라 가닥사바 옴삼다라 가닥사바. 모든 원결을 풀고 영가님들이 빨리 밝은 빛을 찾아서 극락세계에 나시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광명진언을 3회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광명진언 아모가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르타야후 아모가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르 타야후 아모카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르 타야후. 우리는 그동안 선망 조상님들을 위해서 49일 동안 집중적인 기도를 정성을 다해 올린 후 오늘 우란분 기도를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불사 중에서도 대작불사입니다. 오늘은 스님들이 하안거 90일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해제하는 날이며 농가에서 농부들은 농사일을 다 하고 발을 씻고 푹 쉰다고 해서 백중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 제일인 목련 존자가 있습니다. 목련이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는 큰 재벌이었고 어머니는 청제 부인이었습니다. 목련 존자의 속가 이름이 나복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중에서 3분의 1은 사업 미천으로 3분의 1은 어머니가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3분의 1은 불사에 쓰도록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무역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치가 심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짐승들을 마구 잡아먹고 스님들이 탁발을 오면 보시는커녕 두들겨 패서 보내는 악당이었습니다. 나반은 이제 장사를 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하인을 먼저 집으로 보내서 집안의 상태를 좀 살펴오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이 집에 와서 몸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몸종은 청제 부인이 불공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반이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자네 어머니가 스님들을 두들겨 패고 나쁜 짓만 한다고 정반대의 말을 일러줍니다. 나반은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안부를 묻자 어머니는 그동안 선행을 많이 쌓았고 스님들에게도 보시를 많이 했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반이 의아해하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일주일 안에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반 존자는 3년상을 잘 모시고 나서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여 법명을 몽년으로 받고 용맹정진을 하여 신통력을 얻고 대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몽년은 신통력으로 아버지를 찾아보니 천상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가 안 보여서 지옥계를 살펴보니까 지옥 한 군데에서 창에 찔린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몽년 존자는 영산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에게 사정 말씀을 드리면서 제 힘으로는 천도가 불가능한데 어찌하오리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너의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백중날입니다. 몽년 존자는 재산을 모두 정리를 하여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더니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옥고 중생들을 풀어주는 날이며 우란분제라 하여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준다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저쪽에 모셔진 몽년 존자님의 진신사리를 칭견하시게 됩니다. 백중기도는 첫째, 선망 조상님들의 은혜를 갚는 기도입니다. 선망 조상님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동안 우리가 정성껏 독성해드린 염불과 경전의 에너지가 선망 조상 영가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상 영가님들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해탈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극락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금이나마 조상님 은혜에 보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집에도 갔다 올 수 있고 미국에도 다녀올 수가 있고 중국에도 다녀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극정성 기도를 하면 시공을 초월하여 그 영향이 조상님 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두 번째는 조상님들과 우리들의 업이 동시에 정화되는 기도입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자의 업이 닦이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영가의 업이 닦임과 동시에 기도자의 업도 닦이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죄를 지내면 7분의 1은 영가에게, 7분의 6은 죄를 지내주는 분에게 공덕이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효도하고 업장 닦고 님 보고 뽕 따고 일거 양득입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업 때문에 가족과 친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조상령과 기도자의 업을 동시에 닦아주고 정화하는 불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기도는 영가 방생입니다. 우리가 부르 이웃을 돕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인간 방생 불사입니다. 영가 방생, 인간 방생, 어류 방생, 조류 방생, 미물 방생 모두 참으로 큰 공덕을 짓는 기도 불사입니다. 특히 나쁜 곳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조상령들을 구제하는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들도 행복과 불행은 50대 50입니다. 선망 조상님들도 절반 정도는 나쁜 곳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열애하면서는 오는 23일 토요일 지장 제일날 수자령 낙태영가를 말하죠. 수자령 영가만 천도를 합니다. 또 10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선망 조상 합동 천도를 봉행합니다. 그때 시주단지도 천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달
법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통 제일 목련 존자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아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천도제를 올려서 흑암 지옥으로 끌어올렸고 또 2차 천도제를 하여서 아귀 지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다시 3차 천도제를 봉행하여 겨우 왕사성의 개, 멍멍 짖는 개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목련 존자는 답답한 사정을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의 조언에 따라서 하안그가 끝나는 날 바로 오늘 백중날 대중 스님들의 힘을 빌려서 4차 천도제를 하여서 목련 어머니는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는 선망조상님들과 기도자가 동시에 복을 짓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가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극락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후손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에서도 복을 지어야만 다음 생에도 복을 짓게 됩니다. 오늘은 선망 부모 영가와 사산 영가, 수자령 영가 등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많은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모든 분들에게 대중 공양을 올리게 됨으로써 복을 엄청나게 저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감 체엽을 불기지어하고 미헌 불승하고 물득 선식이니라. 이 말은 쌀뜨물, 채소 잎사귀 하나도 죄를 지인에게 전에는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음식 맛을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백중에 큰 제를 올리면 7대 조상까지 이고 등락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못 살고 애 먹인 사람은 죽어서도 업장이 두꺼워서 천도가 힘듭니다. 그건 목련 존자의 어머니가 증인입니다. 향기롭지 못한 개인의 인성과 인품은 죽을 때 그대로 가져갑니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제자 가운데 신통 제일입니다. 그런데도 목련 존자가 3차까지 천도를 한 후 네 번째 백중날 스님들과 힘을 합하여 어머니를 아비 지옥에서 흑암 지옥으로 다시 아귀 세계로 아귀 세계에서 다시 천도를 하여 도리천궁으로 올렸습니다. 영가가 업장이 두텁거나 집착이 너무 강하면 천도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자살 영가, 몽달 귀신들을 49제나 천도를 할 때 스님들도 애를 먹습니다. 어떤 경우는 탈진할 수도 있고 완전히 녹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착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스님이 일러준 대로 잘 따라주어서 금방 제 갈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천도가 수월할 때도 많습니다. 천도를 할 때는 죄를 지내는 사람의 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가단을 바라보면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천도제를 한다면서 구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할 일입니다. 천도는 부처님 청정도량에서 덕 높은 스님들이 봉행한 것과 구슬을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며 천도 어림도 없는 설입니다. 천도제는 반드시 정법의 기운이 서려 있는 부처님 청정도량에서 법도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밥은 한 달을 안 먹어도 물만 잘 먹어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단 몇 분만 마시지 않아도 죽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천도 시에는 염불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또렷하게 해야지 대충대충 어물어물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천도를 해드릴 수가 없다면 백중기도라도 빼먹지 않고 하면 자신의 삶도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조상 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태중에서 사산한 영가,
수자령 영가에 대해서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망 조상님들 덕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추석에 성묘도 정성껏 해드리고 제사도 극진히 모셔드리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망 조상님들도 잘 챙겨드려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불법 홍포를 위하여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